안녕하세요. 영어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투투 영법하고 인업투 영법에 대하여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시 페이지는 어떻게 찾는다? 이걸 보고 찾는다. 아하, 투투, 인업투, 아하, 1페이지인갑다라고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자, 우선 투는, 이때 나오는 투는 너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 인업투는 형용사 또는 부사로 쓰입니다. 충분한, 충분히, 이렇게요. 물론 명사로도 쓰입니다. 여러분, 형용사가 뭐라고 그랬죠? 형사. 그렇죠? 형사. 형용사. 니은으로 끝날. 그 다음에 부사는 뭐예요? 받침이 없는 것이라고 했죠. 자, 저는 이 투투 용법하고 인어프투 용법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전에 5번씩 읽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투투. 너무 뭐뭐해서 투부정사 할수 없다. 인어프투. 충분히 뭐뭐하다. 투부정사 할 정도로 또는 만큼. 투투. 너무 뭐뭐해서 투부정사 할수 없다. enough to 충분히 뭐뭐하다 뭐뭐하다 이렇게 5번 정도를 읽혀놓고 수업을 시작한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벌써 끝났네요. 이거 두 개만 알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해볼까요? Today 그들은 너무 가난해서 공부할 수가 없다. 미국에서 이렇게 그 교수는 충분히 부유하다. 여기서 끊어야 돼요. 충분히 부유하다 공부할 정도로 미국에서 이렇게 됐죠? 자, 연습해 볼까요? 밑에 갑니다. 그 산은 너무 높아서 오를 수가 없다. 그 숙녀 충분히 현명하다. 풀 정도로 그 문제를 빨리. 그 소녀는 너무 약해서 운반할 수가 없다. 그 방어. 여러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거 이걸 딱 보시고 이렇게 보고 연습을 하시면 돼요. 보고 연습을 하시면 된다니까 이렇게. 4번 갑니다. 그 늙은 숙녀는 충분히 강하다. 운반할 정도로 무거운 박스를 이런 식으로. 자, 1번부터 4번까지 제가 이렇게 금방 해봤잖아요.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해도 돼요. 멈춰 세워놓고. 이제 제 설명 들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라고.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들어 놓고, 야, 학원에서 하면 100% 아이들이 실력이 엄청나게 향상이 되는데,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 또는 일반 성인들이, 야, 실력이 늘까라는 이해가 될까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이걸 시켜봤어요. 아, 근데 하더라고. 충분히 하더라고요. 제 설명을 듣고 멈춰놓고 해보자. 자, 내려왔습니다. 5번 갑니다. 그 교수는 너무 졸려서 볼 수가 없다. 투투. 너무 몸에서 못 말할 수 없다. 그 프로그램을. The singer, 그 가수는 wealthy, 부유한 이런 뜻이죠. 부유하다. 근데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충분히 부유하다. 못 말할 정도로, 도와줄 정도로. 더 플러스 형사, 못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형용사에다가 더를 붙이면 못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쁜 사람들, 그러면 더 뷰티풀 이러면 되고, 저 같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렇죠? 더 핸섬 이러면 되겠죠. 잘생긴 사람들. 자, 7번 갑니다. 그 아름다운 숙녀는 투투 영법. 너무 못마해서 못마할 수 없다. 피곤해서 들을 수가 없다. 음악을. 8번. The factory. Large enough. 충분히 크다. 생산할 정도로 various car, 다양한 차들을. The elementary students, 그 초등학생들은 너무 어려서, 너무 어려서 운전을 할 수가 없다. 10번 갑니다. 그 교수는, 아, 여러분, PP가 하나 들어갔네. PP, 우리 이전 시간에 배웠던 이렇게 PP죠. 이렇게. Respect는 존경하다. 일이 뭐뭐해진 되어진. 일이 뭐뭐해진 되어진. 일이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뭐뭐해진 되어진. 그 교수. 존경되어진 바이어스 우리에 의하여 충분히 부유하다 투바이 살 정도로 빅카 큰 차들을 자 페이지 106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투투용법 두 번째 거죠 투투에서 어떻게 한다? 너무 못마해서 못마할 수 없다 이너프트 충분히 못마다 못마할 정도로 이런 식으로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데이 법비죠 여러분 나데이 법비 무슨 뜻입니까? 나데이 법비 그렇죠 A가 아니라 B다. 이제 알아야 되겠죠? 제가 우리 상관접속사를 한 이래로 지금까지 몇 회가 지났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수없이 적어놨어. 수없이 이렇게. Either A or B, neither A nor 수없이요. 근데도 아직 잘 모르겠죠? 연습하시면 됩니다. 연습하시면. 그 교수가 아니라 그녀가 너무 졸려서 open 뜰 수가 없습니다. 그녀의 눈을. 2번. The old lady, 그 늙은 숙녀는 충분히 강합니다. carry, 운반할 정도로 그 테이블을, toward, 무엇을 향하여? living room은 거실입니다. 거실을 향하여. 3번 갑니다. 그 소년, 너무 행복해서 말할 수가 없다. anything, 어떠한 것도 about it, 그것에 대하여.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사망합니다. Not only A, but also B. Also는 이렇게 비조디 일동 앞에 들어간다. 생략동 하는 거다. 그 차, 그 새로운 차뿐만 아니라 그 중고차도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다. 5번 갑니다. Either A or B, either 그 가수, 그리고 그 배우, 둘 중에 한 명은 충분히 부자였다. The plus 형사 나왔죠? 가난한 사람들. 아까 했죠? The rich, 부자들, The plus 형사예요. 여러분이 아는 형사에다 덜을 붙이면 해석이 원만한 사람들이라고 된다. 5번 해석 다시 합니다. 그 가수, 그 배우 둘 중에 한 명은 충분히 부자였다. 도와줄 정도로 그 가난한 사람. 여러분, 익숙치 않죠? 아, 당연하죠. 처음부터 익숙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설명을 듣고 멈춰 세워놓고 여러분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5번 갑니다. 아, 6번이네요. 그 복사기는 너무 오래돼서 수리할 수가 없다. 다시. 그 소년, 충분히 빠르다. 이렇게.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여기서. 충분히 빠르다. 위는 여러분, 승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받다라는 뜻이 있어요. 받을 정도로 the first prize, 1등상을 그 책. 여러분, 이게 is to죠.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PP죠, PP. PP죠. 그 책은 쓰여진 봉에 의하여 너무 비싸서 구입할 수가 없다. 아니죠. 제 책? 충분히 쌉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이 분사, 우리 앞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배웠잖아요. 이 도둑놈 심보를 가진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배웠는데 내가 왜 모르지? 미친놈들 아니에요? 예? 꾸준히 반복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PP, 과거분사 모르겠으니, 그건 앞으로 넘어가가지고 또 복습하시면 되겠죠. 그 책들, 쓰여진 봉에 의하여 충분히 비싸서 구입할 수가 없다. 이 발음이 purchase가 아니라 purchase입니다. purchase요. buy하고 같은 뜻입니다. 9번 갑니다. 그 아름다운 숙녀는 looking, ing, 동사가 아니다. 여러분, ing 동사가 아니라니까. 동사는 다로 끝나면 돼, 안 돼?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된다더라. look은 보이다. 보이는 이래야 되겠죠. 다시요. 그 아름다운 숙녀는 보이는 poor. 가난하게. 자, enough to죠. 충분히 어리석다. 못말 정도로, 결혼할 정도로 그 가난하고 늙은 남자와. 10번 갑니다. Our ancestor. ancestor는 조상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충분히 현명합니다. 못말 정도로 발명할 정도로 유용한 도구들을. 11번 갈까요? 그 아이는 At the back of the church, 그 교회 뒤에 있는, 어제 우리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이요. 와, 세상에 이 전명구, 이 책의 4분의 1이 전명구가 구성이 됐대. 근데 선생님, 나 아직도 틀려. 이러더라고. 여러분, 반성하십시오. 이 책의 4분의 1에 전명구가 들어가 있대요. 우리 초등학교 6학년이 그러는데. 자, 그 아이는 그 은행 뒤에 있는, 충분히 주의 깊다, carefully, 주의 깊은 조심스러운, 못말 정도로, 볼 정도로, both way, 양쪽 길을, both, 양쪽 길을, 이런 뜻입니다. 자, 106페이지가 끝났네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어를 암기하는가. 여러분, 107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하나 더 해볼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투투용법 enough에다가 분사를 확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 글씨가 이렇게 검은 글씨 돼 있죠? 여러분, 진한 글씨예요. Sorry. 이 진한 글씨로 된게 분사입니다. 이 분사하는 연습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페이지죠. 시작합니다. 그 늙은 숙녀는, 자, 이게 주어죠, 주어. 그럼 동사는 뭘까? 당연히 이게요. 빨간 글씨로 바꿔볼까? 이게 동사죠? 이게. 그다음 뭐요? ing가 끼었단 말이에요. 명사 뒤에 ing. 해석하는 방법.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명사 뒤에 pp. 해석하는 방법. 뭐뭐? 해진, 되어진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old lady. 그 늙은 숙녀이라고 있는 나의 엄마. 이게 동사잖아요. 충분히 강. 하다. 뭔말 정도로, 운반할 정도로 그 무거운 박스를 끊었죠. 그냥 PP 집어넣었어, PP. 로케이트는 위치 시켰다라는 동사, PP로는 뭐뭐 해진, 되어진, 위치 되어진, 위치 되어진 그녀 뒤에. 문장이 약간 여러분 길어졌죠. 쫄지 마세요. 여러분 쫄면 쫄고 좋아한다? 자, 갑시다. 2번. 그 작은 아이는. 여러분, 리틀 좀 설명할게요. 리틀 뒤에 사람이 오면 부정의 뜻이 아니야. 리틀 뒤에 사람 오면 작은 이런 뜻이요. 그래서 우리 little brother 그럼 뭐라 그래요? 동생 새끼 이러잖아요. 동생 이러죠. 자, 그 작은 그 동생 그 작은 보이는 소녀는 앉아 있는 벤치 위에 너무 두려워서 말할 수 없었다. 어떤 것도 about the accident 그 사고에 대하여. 3번 갑니다. 그 늙은 숙녀 ing 동사 아니라고. 보이는 look like 뭐뭐처럼 보이는 자 남자처럼 보이는
충분히 강하다 운반할 정도로 그 무거운 박스를 toward the barn, barn 창고죠 창고 그 창고를 향하여. 그럼 어때요? 오르크 같은 거 여기다 다 써놨다. 엄청나게 친절하다. 엄청나게 친절한 나는 PT 봉선생입니다. 4번 가봅시다. 나도 니 에이 보돌섭이 아따 징하다 징해 징하게 잘 나오죠. 그죠?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나의 삼촌뿐만 아니라 나의 이모도 충분히 친절하다. 카인드 친절한 충분히 친절하다. 서포트 도와줄 정도로 그 가난한 사람들을 꿈꾸고 어떤 사람들 살고 있는 in the underdeveloped country요. developed 이러면 개발된 그래서 선진국 이런 뜻이고 underdeveloped 그러면 저개발된 그래서 후진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진국 나라에 살고 있는 이런 뜻이 되겠죠. 5번 갑시다. 나의 삼촌 도와주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충분히 친절하다. 그들을 도와줄 정도로. 이더에이와 그 돌, 그 다음에 그 파이 둘 중에 하나는 너무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 창고를 향해 어떤 창고 피피네 피피 건설된 1972년에 자, 나 데이 법비가 또 나왔네요. A뿐만 아니라 아 A가 아니라 B다. A가 아니라 그큰 돌이 아니라 그 파이가 어떤 바위 놓여 있는 on the road 길 위에 너무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다. 그 아름다운 숙녀 stay 머무르고 있는 in the room 그 방에 투투용법이죠. 너무 지루해서 음악을 들을 수가 없다. 107페이지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 있으면 반드시 암기를 하거나 학원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암기를 시키고요. 혼자 이걸 공부하고 있다면 이까지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럼 일단 멈춰놓고 여러분 스스로 해봐야 된다고.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실력입니다. 감사합니다.